우연히 그녀는 브라이언을 만나고 영어의 신세계에 락크 당했다. 그녀가 피터팬을 만나고 드디어 10대의 영어 소녀로 점프해버렸다. 제니가 된 그녀는 피터를 이용해 후크 선장을 컨택할 것 같다. 제니, 책 제목과 저자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제목은 피터팬이고요. 예. 저자는 제임스 매튜 베리입니다. 예, 오늘 몇 쪽 연상도백 하십니까? 79쪽입니다. 예, 천천히 천천히 연상도백 해주세요. 내가 가르쳐 줄게. 가르쳐 줄게. 아. 날면 얼마나 신날까? 얼마나 신날까? 바람의 등에 어떻게 올라타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서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와. 웬디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웬디, 넌 그 바보 같은 침대에서 쿨쿨 자는 대신 나와 함께 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며 이리저리 날아다닐 수 있어. 와. 웬디. 게다가 그곳엔 이너도 있어. 이너라니? 꼬리 달린 이너 말이야? 그것도. 아주 긴 꼬리지. 아. 웬디는 감탄했다. 이너를 볼 수 있다니. 피터는 더 그럴싸하게 웬디를 구슬렸다. 아우, 완벽한데요? 아, 감동의 연상도픽이었습니다. 진짜.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좋은 분위기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주세요. 네. 시간적 배경은 금요일 저녁. 예.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아, 금요일 저녁 불금 좋습니다. 네. 공간적 배경은 런던의 14번가에 있는 예. 아이들 방입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 방에는 3개의 침대가 있는데 2개의 침대에는 존과 마이클이 자고 있고 예. 나머지 한 침대가
위에 웬디가 앉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예, 등장인물까지 들어갔는데 나온 김에 한 명 더 끌어내시죠. 네, 등장인물은 그 웬디가 잠옷을 입고 피터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안락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다음 이 장면에서 가장 잘,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예. 웬디,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웬디,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좋습니다. 네네네.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를 제시하자면, 예. 첫 번째, 피터는 웬디에게 바람의 등에 올라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을 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이 소리 더불어 웬디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인어까지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웬디, 우리 함께 떠나자라고 부터가 구슬립니다. 아, 좋습니다. 단계별 구슬리는 느낌이 다 옵니다. 마지막 단계. 그다음에 앞으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냐면, 예. 웬디의 동생 존과 마이클에게도 피터가 나눔 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을 합니다. 아, 예. 질문과 의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중고등학교 때 지금도 그렇고 구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구름은 네네. 국경이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네. 항상 이제 구름을 딱 쳐다보면 구름의 모양이 다 뭐 양처럼 아니면 사람의 얼굴로 보이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제니도 이렇게 자유를 상징하는 어떤 아이템 또는 상상의 대상이 있습니까? 아, 자유를 상징하는 아이템. 네. 저는 바람? 바람을 좀 좋아합니다. 아.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어디에 갔을 때도 그 바람이 그 쌩하게 불면 아, 나도 쌩하게 날아가고 싶고 따뜻한 바람이 불면 사람들에게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 폭풍우나 이런 게 치는 바람이 오면 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람을 듣고 바람을 느끼면서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예. 네, 좀 바람을 좋아합니다. 지금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네, 바람. 네네. 그러면 그 방금 바람에 떨려요. 예, 지금 떨리네 보니까 바람이 여러 개가 있는데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떨려요. 네, 바람에 등을 탄다라는 표현이 너무 좋았는데 그 표현을 읽고 느끼고 바람의 등은 어떻게 상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첫 번째 그 바람의 등에 올라타는 방법 그거를 가르쳐준다고 피터가 얘기할 때 갑자기 아바타라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아, 아바타. 네, 거기서도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에게 그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큰 짐승을 등에 타게 오르면서 그 짐승을 다루면서 하늘을 나르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장면이 연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 문장이 참 좋아요. 저는 그 옛날에 알라딘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 결국 그 스모크잖아요. 그 연기로 돼 있는데 알라딘의 그 램프의 요정을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어떤 허상인데 연기라고 하는. 근데 그 연기가 꿈을 만들어주니까. 예전에 아까 바람의 등과 함께 바람도 어떻게 보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 등이라고 하는 어떤 근육질, 이동, 자유 그걸 느끼니까 되게 와닿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별들과 대화한다. 저도 별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별을 딱 보면 이 뭔가 수십억 년의 빛의 어떤 공간이 보여서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부분이 아주 질문보다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즉네 바람에 든 그다음 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인어. 우리 함께 가자. 인어 맞아 인어 인어도 인어 좋아했어요. 아 인어요? 잡아먹히더라도 한번 인어를 보고 싶다. 옛날 그 영화나 그런 데 보면 좀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너무 예쁘게 인어도, 나오죠. 원래는 안 그런데. 그래서 그 예쁨에 젊을 때 나도 유혹 좀 당하고 싶다. 잡아먹히더라도. 그렇죠. 그 인어의 노래를 듣고 싶다 막 이러면서 우리 네. 상상하면서 컸잖아요. 그렇죠. 네, 위험한 거 알면서도 나도 좀 유혹 좀 당해보자. 그런 게. 녹음되고 있는데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아주 한국말로 계속하고 싶은데 영어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Yes, Jenny, could you 네. introduce your book and title and writer? The title is Peter Pan, written by James Mattieri. Yes, pages. The page is 21. Yes, read out, but slow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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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Start. I'll teach you all how lovely to fly. To fly. I'll teach you I will teach you how to jump. On the wind's back. On the wind's back. And then. Away we go. We go. Oh, Oh. she exclaimed. She exclaimed. Rapturously. Wendy, Wendy, when you are sleeping in your silly bed, you might be flying about with me saying. Funny things to the stars. To the stars. Oh, Wendy, Wendy. There are mermaids. There are merm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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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ails. With tails. Such long tails. Such long tails. Oh, cried Wendy. Oh, cried Wendy. To see a mermaid. To see a mermaid. He had become frightfully cunning. Frightfully. Wendy, Wendy, he said, how we should all respect you. Respect you. She was wrinkling. Her body. Thank you. Brilliant. Sorry, time is over, Jenny. And then storytelling, please, next. Time background is yes. Friday night. Friday night. And a few days later. Yes. Christmas. Christmas is coming. Coming. Good. Lovely, yes.
Place background is the children's room at the 14th Street in London. Good. Yes. There are three beds and armchair and big windows. Yes, I can imagine well. Thank you. Next. Main characters are Peter and Wendy. They are sitting in armchair and talking about. Talking about something. Yes. Next. One sentence of this page is that. Good. Wendy, let's go far away together. Wendy, let's go far away. Five was good. Far away. Yes, good. The reason why I choose one sentence is that first, Peter said to Wendy, I'll teach you. Good. Second. Second. Wendy could fly freely. Good. And third, say funny stories to the stars. Good. So? Third. And then Peter whispered to Wendy, let's go. Far away. Far away. Together. Good job. Lovely. Yes, three steps of reasoning. Good job. Next is the last. Jenny?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Yes, you think. What? Peter will teach John and Michael. To fly together. To fly together. Okay. Yes. I give you a question or opinion. Time is over. Yes. Why does Peter want to bring them to his land? To be friends? Why does Peter want to Wendy and the two brothers to bring to Neverland? Peter lives in the Neverland. Yes. There are many boys, lost boys. Lost boys, yes. There are no female companionship. He needs girlfriends. Girlfriends. So, my second question is that Jenny, as an adult, it's very dangerous. It's like a kidnapping. Yeah? And so, don't you think that is a lovely or some kind of a crime? Well, two sides, I think. Is a lovely romantic travel or some kind of a cheating or kidnapping? So, which one do you think? Which one do you think? Between. Actually, Peter don't like Wendy. He doesn't like Wendy. I think Peter listened to the story. Peter need Wendy because Wendy is mother. Mother. For lost boys. Lost boys. Okay. Yeah, cook and cleaning, washing dishes and the laundry. So that means finally Peter wants a worker, laborer, right? For the lost boys. I think about their loves. It's not. I imagine loves, and then the fact is not truly. So it's not just a love story. Yes, and Peter, doesn't love? No, he can't love.
He's an older time okay. young boy. Even Hook is a bad guy, but he can make love. But Peter is just like. So that's the limitation, the characters. 예, 아, 오늘 네. 되게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은데 제니 얘기 있어서 우선 오늘의 스스로 네. 북토킹에 대한 긍정적 강평 또 아쉬웠던 점 말씀해 보십시오. 네버랜드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네버랜드가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고민했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 오늘 아침에 예, 선생님이 저한테 네버랜드를 물어볼 것 같아서 좀 앞뒤를 막 뒤적거렸거든요. 그래서 예.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네버랜드 그 자신이 간직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남아서 뿌듯했어요. 아유, 제가 원하는 아주 좋은 스스로의 강평입니다. 또 겸손하게 네. 이 점은 좀 아쉬웠다.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선생님 말씀, 선생님 질문을 이렇게 자세히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좀 더 긴장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긴장되는 것 같아서 아직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죠. 왜냐면 느낌이신지 아시죠? 예, 영어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네.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의 관점이 딱 마음속에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네. 영어를 듣기도 전부터 긴장 상태에 빠지고 알고 있는 게 질문이 나와도 또 나가는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편하지가 않죠. 네네. 그래서 막 한국말로는 주고받음에 있어서 그 어떤 템포가 딱딱 맞는데 영어는 서로 얘기하려고 그러고 먼저 대답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게 있죠, 사실은. 그죠. 특히 이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더 긴장되고. 그쵸. 근데 역으로 이렇게 얼굴 보지 않고 소리로 이렇게 일대일로 하잖아요. 그럼 정말로 더 주고받음에 대한 그 느낌이 되게 민감해져요. 더 좋아져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얼굴을 보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이럴 때는. 왜냐면 애기들도 실제 시력이 다 보이는 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아기들이.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의 모든 그 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감정을. 네네. 네, 소리에 의해서만 아기가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숨소리. 그래서 아기들은 눈이 떠이지 않는 이유가 물론 이제 그 시신경이 발달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덕분에 엄마의 모든 소리에 대한 희로애락과 감정의 기복을 다 느끼죠. 그쵸. 아, 네네. 그래서 모국어가 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되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어 책을 읽을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쌓이는 것 같아요. 잠시 놓았던 때와 지금 하는 때의 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지금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요. 뭔가 찾아내는 거, 뭔가 이렇게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 뭐 그런 게 되게 좋은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걸 최근에 많이 느껴요. 아, 그렇구나. 우선 제가 오늘 총평 드리면 오늘 그 박선옥에서 제니로 완전히 재탄생한 날 같아요. 아, 진짜요? 아, 진짜로요.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는 박선옥이라는 어떤 러블리한 레이디, 한국적인 레이디와 클럽에서 마실도 오고 재밌게 서로의 어떤 우정을 쌓았던 거라면 지금 처음으로 제니를 느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정말요. 저 지금 너무 놀란 상태. 예. 그리고 영화할 때 한 번도 한국어적인 느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이게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발음을 굴려도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영어 잘하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어설픈 영국 아니면 저기 캐나다 시골에 있는 한 7살 정도 소녀가 띄엄띄엄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 너무 들었어요. 아, 진짜? 예,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본질, 뭐 이렇게 주전 무리 같은 그런 영어가 아닌 책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게 너무 좋았던 거가 들어서 이 코로나 덕분에 매봉 클럽이 아닌 이렇게
원격으로 하면서 서로 다들 본질에 집중한 이 시간이 정말 지금 클럽 멤버들 사이에 엄청난 발전이 있어서 저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걸 딛고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쵸? 그 멤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 원격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지금. 더 많이 자주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이고요. 네. 부담스러운데.